안녕하십니까? 산비과 전문의 박혜성. 성우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우 이상훈님을 초청한 이유는 저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듯이 네. 그렇게 좀 재밌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산부인과 TV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남편의 외도 후에 산부인과에 간 사연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남편과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돈도 잘 벌어오고 애들에게도 잘하고 가끔 남편이 외도하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평형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의 외도를 보면서 그럭저럭 사는 것을 봐서 그런지 남편의 외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챙기면서 사는 것이 부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막내가 대학도 가야 하고 내가 지금 여성도 아닌데 괜히 성에 신경을 써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몰래 찾아보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한 적도 많아요. 재미도 없고 아프기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혼자 의자에 앉아서 케겔 운동을 해보는데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꾸준하게 케겔 운동을 하는 것도 어려워서 하다 말다 하고 있어요. 남편과 대화를 열심히 해도 외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친구들도 저도 남편의 외도를 그냥 참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같이 골프 치고 아이들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남편과 성적으로 개선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질건조증과 질얼거움이 있고 오르가슴은 약간 느끼는데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크기도 작아지고 발기력도 약해지고 사정량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하고 싶습니다. 아, 그 아내분께서 57세세요.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도 그 위아래로 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게 원래 정상적인 수치인가요, 선생님? 평균 일주일에 한 번이 정상적인 수치죠. 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네요. 아, 그런가요? 제가 좀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것 같아서. 아, 네. 아, 그렇군요. 뭐 남편 같은 경우는 뭐 크기가 작아지고 발기력도 약해지고 사정량도 적어지고 이 나이 되면 다 이런 그쵸. 고민들 많죠. 이거는 이제 보통 비뇨기과에서 많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쵸.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법원이라든지 변호사를 많이 찾아가지 않나요? 그러면 이럴 때 다 법원 가버리면 모든 가정이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핵가족화가 되는데 이제 1인 가구가 또 되는 거죠. 네, 그러면요. 어딜 가장 먼저 가야 되나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점집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갑니다. 뭐가 문제 해결이 안 되면은 보통 이렇게 점집을 많이 가죠. 네. 점집 가서 이제 뭐 외도를 하느냐 아느냐 뭐 여자가 몇 명이 있느냐 이 여자는 언제까지 가겠느냐 뭐 이혼을 해야 되냐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도 가고 그다음에 정말 스트레스가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제 남편이 미워서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네. 그럴 경우는 이제 올타쿠나하고 네, 변호사한테 찾아가죠. 아, 그렇죠. 이제 증거 수집을 하시겠죠. 그쵸? 블랙박스를 뚫고. 네. 네. 근데 이제 변호사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가르쳐 주는데 변호사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뭐 재산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심부름 센터를 또 가기도 해요. 아, 흥신소라고 하죠.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증거를 잡으려고도 하고. 네. 그 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정신과에 가요. 아, 그렇군요. 이게 산부인과 TV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맞나요, 이게 여러분? 네.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정신과에 가면 되게 우울증약, 그다음에 불면증약을 주고 네. 의사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네.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가거나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게 이제 증거가 되죠. 증거 자료로. 차트도 이제 써놓기도 하고 네. 이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아. 아무래도 재산 분할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조금 이로울 수도 있고 이 정신과가 이게 자료 수집의 목적인 건가요 거의?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진짜 잠을 못 자고 우울하기도 하고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죠. 상담소에 가면 적어도 한 시간 얘기해주면서 한 10만 원씩 받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상담을 뭐 한 시간 뭐 보통 한 50시간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점집 가고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가고 그다음에 심부름센터 가고 그다음에 정신과 또 가고 상담소도 가고 이렇게 다 해봐요. 와, 굉장히 돌아가네요. 네, 돌아다니면서 해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당장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거나 그러면 자기한테 돈이 얼마가 오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하기 전에 만약에 뭐 상간녀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상간녀 소송한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면 밑바닥까지 가야 되고. 아, 손익계산을 계속 이렇게 해보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이혼했을 때 남편이 주는 돈으로 조금은 살 수 있는데 평생 남편이 벌어온 돈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 이제 쓰던 씀씀이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면 자기가 이혼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계산을 네. 해보니까 그러면 남편이 외도한 이유가 혹시 나의 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쁜 시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해야 될까? 아니면 질이건조해서 그동안 한 3년, 5년 섹스리스였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질건조증을 해결해야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부인과에 오시죠. 머리가 이미 한 바퀴 돌았네요.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계속 돌다가 이제 악순환에 돌다가 결국 동착한 게 산부인과인데. 근데 어떤 여성은 내 산부인과에 먼저 오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건 네. 좀 이렇게 현명하신 분이네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골프도 치고 뭐 얘기를 해서 이미 다른 친구들 얘기를 다 들었어. 그렇죠. 그랬더니 결국은 이렇게 해갖고 돈 다 쓰고 결론은 구술 해봤는데 뭘 해봤는데 뭘 해봤는데 결국 그냥 같이 사는 게 낫겠더라.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네. 먼저 산부인과에 오기도 하죠. 아 그리고 이 중간에 상담소에 간다고 했잖아요. 네. 상담소 또는 이제 대화를 해본다고 하는데 이 남편과 대화를 열심히 해도 이 외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해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질 필러를 맞으셨대요. 네. 질 필러를 맞고 남편의 외도가 이게 개선이 될까 선생 산부인과에 갔는데 이제 질이 헐거울 때 질 필러가 도움도 되고 이쁜 시술도 도움 돼요. 아 그래요? 도움 되죠. 왜냐하면 질이 헐거워서 질환에서 사정이 안 되는 남자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도움이 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야죠. 멘탈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남편한테 애교를 좀 부려야 돼요. 애교요? 애교. 네. 예를 들어 남편이 되게 이제 뭐 외도를 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부인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다음에 갖고 온 월급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 그렇죠. 그러니, 남편한테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바깥에 나갔을 때 만약에 또 뭐 술을 마시러 갔어요. 네. 뭐 노래방에 갔어. 근데 노래방 도우미나 아니면 술집에 갔는데 옆에 앉아 있는 뭐 도우미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아 그렇죠. 애교를 부리고 보통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그분한테 갖다 바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결국 돈이란 걸 알기 때문에. 돈을 줘야지 자기한테 계속 칭찬해주니까. 아, 그게 사회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그걸 알지만 그래도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니까 돈을 쓰잖아요. 아, 그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몽룡이 춘향이랑 놀 때 춘향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춤도 춰주고 노래도 해주고. 네, 음주가무야 아주 뛰어났겠죠. 네, 그리고 네. 뭐 안주도 먹여주고 네. 그렇게 하면서 했을 거잖아요. 애교 부리고 네. 예쁘고 자기한테 빵긋빵긋 웃어주고. 이런 것을 하면 남자들은 이제 지갑을 열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은 춘향이 엄마가 어쨌든 술집 마담이었잖아요. 근데 그 술집에 가서 술을 팔아주니까 춘향이가 어쨌든 애교를 부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교에 그 술집에 있는 돈이 들어가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주막에 네. 가서 머리로는 알지만 네, 어쨌든 돈을 쓰면서 그 애교를 받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부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가면 애교를 부린 여자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부인은 맨날 화만 내고 잔소리만 하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남편 깎아내리고 남편이 한 일에 대해서 별로 인정해주지 않고 그렇죠. 비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부인은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고 골프를 치는데도 에너지를 쓰지만 남편 먹여주거나 재워주는데 별로 시간을 안 쓰고 네네네.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한 먹여주고 재워주고 인정해주고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잔소리하면 자기 아들이나 딸한테도 잔소리 하잖아요. 네. 집에 잘 안 들어와요. 아 그렇겠죠. 친구들이랑 수다 떨다가 엄마 아빠가 잠잘 때쯤 아니면 자기가 잠잘 때쯤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해야지 실은 옆에 있을 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공부를 했냐 뭘 잔소리 막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해줘야죠. 네. 내가 여기 있을 때 엄마가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편하게 해주면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겠죠. 아 그렇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그것을 남편한테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 생각이 좀 아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내 자식한테는 막 그렇게 해주면서 남편한테는 잔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네.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잔소리 안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표현 좀 이렇게 살갑게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음식처럼 섹스도 맛있으면 좋죠. 맛있는 섹스요? 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섹스를 하려면 여자가 따뜻해야 되고 촉촉해야 되고 쫀쫀해야 되죠. 그리고 명기가 되는 것 중에 큰 소리 교성내는 거. 아. 좋다고 표현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엉덩이를 막 움찔움찔하면서 움직이는 거. 네네네네. 이런 것들 남자를 질에서 빨리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아 이게 그렇군요. 네. 명기의 여섯 가지 조건이에요.
6가지요. 따뜻하게 해주고 촉촉하게 해주고 쫀쫀하게 해주고 네. 교성을 지르고 네. 엉덩이를 막 움직이고 그리고 빨리 사정되게 해주고 이 교성하고 네.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그렇죠.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 이제 부인과에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명도? 네. 아 명도라고 하는 거군요. 네. 네. 명도는 단단해야 되고. 네. 그리고요. 네. 일단 꼿꼿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따뜻해야 되고. 네. 좀 길쭉해야 되고. 네. 길쭉해야 하고. 네. 대가리가 큼지막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단단하고 오래 끌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요 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의 다 뭐. 병원에 가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뭐 꼿꼿해야 되고 꼿꼿해야 된다는 게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면 안 된다. 흐름을 할 거나 아 강직성을 말씀하신 네. 거군요. 그리고 따뜻해야 된다는 건 여성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뜻해야지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아 그렇죠. 길쭉한 건 이제 모든 남성들의 바람이고요. 또 그리고 대가리가 큰 요즘 그게 대두라 그래요. 네, 그렇죠. 요즘 남성들한테 화두예요, 그것도. 그래서 뭘 넣잖아요, 막. 그렇죠, 그렇죠. 해바라기라든지 뭘 이렇게 네. 넣는데 꼭 이렇게 그 믿을만한 의료기관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단단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강직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 모세혈관에 피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네, 와, 정말 차고 싶은데 이게 마음껏 안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연민을 느끼는 부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오래 끓여야 된다 했잖아요, 남자는. 그리고 여성들은 빨리 끝내야 된다고 했어요. 빨리 물이 나오고 네. 제대로 오르가슴 빨리 느껴야 되죠. 전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인류애를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네. 서로 이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를 그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자는 좀 빨리 끝내주려는 마음, 남자는 좀 더 오래 끓여주는 마음. 오래 끌려는 마음 이런 게 이렇게 합쳐지니까 얼마나 인류애가 살아납니까? 네. 예, 잘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마음 같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명기나 명도는 옛날에는 타고난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타고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요. 네. 지금은 어쨌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삶의 질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산비과에 오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고 비뇨기과 가면 비뇨기과들이 또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런 쪽으로 잘 될 수 있게 또 뭔가를 해주죠. 저희는 산부인과 TV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질 관리. 질 관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질 관리를 했을 때 어쨌든 질의 퀄리티가 네. 좋아지면 섹스의 퀄리티도 좋아지고 그러면 삶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질 관리가 어떤 게 있죠, 선생님? 굉장히 많죠. 실은 수술과 비수술이 있고요. 네. 수술은 너무 이제 애기 나서 헐거워진 거 그걸 이제 줄이는 네. 질 축소수술도 있고, 그다음 비수술로는 질 필러나 질 레이저가 있죠. 아 시술에는 질 필러, 질 레이저가 있다고요? 네. 네네. 그 외에도 PRP도 있고. 아. 그 외 현재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그러니까 그 레이저 중에 열을 이용해서 질의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저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레이저의 종류는 뭐가 있죠, 선생님? CO2 레이저도 있고, RF도 있고, 그다음에 어뷰미약 레이저도 있고. 아 CO2는 이제 보통 전폐를 때 쓰는 거죠?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레이저도 계속 종류가, 그다음에 초음파 방식도 있고, 하이프 방식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과학자들이나 의공학자들이 이걸 계속 연구하고 노력. 니즈가 있으니까. 네, 니즈가 있으니까. 아, 그다음 명기가 되려고 하는 여성이 있고, 네. 그다음 나이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노화는 오고, 그래서 이걸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많고, 그래서 방식을 달리하거나 그러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산부인과라는 게 제가 보통 저 남성이니까 산부인과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아이를 낳는 곳, 또 그리고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이제 관리하는 곳, 또 아니면 이제 아이가 잘 이제 임신이 잘 안 될 때 서로 이제 노력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목적 이외에도 굉장히 삶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네. 이런 곳을 이렇게 방문하는 게 바람직하네요. 그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성관계를 아기 낳을 목적으로만 했지만 그런데
사람이든 동물이든 실은 그게 자기 후세를 낳을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오르가슴이라고 하는 거, 성의 기쁨, 이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니즈가 문화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네. 그렇게 점점 더 삶의 질을 좋게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제 산부인과가 이제 자식들 또 그리고 이제 자식 세대들을 보기 위해서 그 만든 공간이 아니라 이제 본인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과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아기 다 낳아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이제 아이를 다 놓고 다 키운 다음에 방문해야 되는 곳이 산부인과다. 이제 저한테 산부인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분만은 접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네. 분만을 받고 싶어도 옛날 산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문제를 제가 많이 공부하고 성적인 문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성적으로 안 행복했던 여성이 네. 저에게 와서 성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가 나면 산부인과 더 이상 안 가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뭐 2년에 한 번 안 검사할 때만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실은 그 외에 여성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산부인과에 꼭 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과 사는 남편이 같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남편도 비뇨기과 가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아 그렇군요. 비뇨기과는 뭐 성병 걸렸을 때 포경 수술할 때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좀 더 명도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전립선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럴 때 다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자로 행복하고 싶고 남자로 행복하고 싶으면 산부인과 비뇨기과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성분들도 네, 꼭 비뇨기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서로 행복하게 사세요. 네.